동작구가 전갑봉 의장을 재선출하고 불신임 사퇴 봉합에 나섰습니다. 참석한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했지만 민주당이 빠진 절반뿐이었고 불신임 과정에서 쌓인 갈등은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적의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가반수를 투표한 전갑봉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작구의회가 불신임으로 공석이 된 의장에 전갑봉 의원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불신임 본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의장을 공석 상태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10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제명 절차가 진행 중인 전갑봉 김용화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의장직이라는 중책을 맡아 엄숙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 국리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 의장은 선출됐지만 불신임을 거치며 쌓인 갈등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김용화 의원은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이 있다는 조진희 전 의장의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 신상 발언을 이어가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훼손죄에 해당하는 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오는 22일에 전갑봉 김용화 의원에 대한 중앙당 제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무소속 의장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HCN 뉴스 최명입니다.